그렇게 가면 기지 경력을 살려서 생일
특이한 재즈가 있습니다. 프라미스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2부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가요곡들 좀 불러드릴게요. 부활의 사랑할수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 나와서 마이크 되게 잠시요.
약간은 좀 그 태세 전환이 약간 오드리급이었을 수도 있어요. 재즈를 듣다가 약간 70, 80, 90 노래를 불러들었습니다. 약간 저는 제 나이도 그렇고 요즘 노래보다는 좀 옛날 노래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김에 한 번 더 그때 그 시절 옛날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클라리넷과 계속 읽어드릴게요. 연단전에 멜로망스가 멋있게 걸렸던 곡 원곡 김상민씨의 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2부 공연에는 가요나 팝송도 많이 불러드리니까 신청곡들 많이 넣어주세요.
대단한 버전은 You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불러드리는 가운데 DJ이신 분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후원과 신청곡을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둘 다 제가 잘 모르는 곡이에요. 혹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. 노을 함께 그리고 김동욱의 일하는 사람. 혹시 어떤 분께서 신청곡 나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둘 다 모르는 곡이어서 혹시 다른 곡 있으면 제가 기깔나게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곡 혹시 있으실까요? 듣고 싶은? 말로 하시는 것보다 저와 사시는 게 편하시죠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한 곡 제가 또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좀 서정적인 곡 불러드렸으니까 조금 추억이 되면 감사합니다.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불러드리려고 하는 순간 YB의 흰수염의 노래 혹은 할인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까지밖에 몰라가지고요. 제가 YB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신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.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아 함께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내벌레 사랑 터져 흘렀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받은 넌 내게
새롭게 적어보실 하림 난치병 그리고 토이 여전히 아름다운지. 죄송합니다.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9시에 스타니어 오는 김록구라고 합니다. 다음에 오신다면 아까 노을에 함께 김동욱의 미라마스라 하림 난치병 토이 여전히 아름다운지 내 곡 다 일식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많이 써보세요. 그러면 그 중에 얻어버릴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은 신청곡을 다시 한 번 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림 출국 되나요? 출국? 하림 출국 안 돼요? 하림은 맞는 날 들어가시고 지금요. 그럼 일단 그 신청곡을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 자작곡을 좀 불러드릴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자작곡들이 몇 개 있는데요.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제가 제빵, 빵집에서 일한다 하신 분 있을까요? 베이커리에서 일한다, 아니 나는 빵을 좋아한다 하신 분 있을까요? 아무도 없어요? 저는 빵보다는 반파이신가요? 어쨌든 저 빵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파리바게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파리바게트 직원분께서 굉장히 예쁘셨어요.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준비했습니다. 편지를 되게 독특하게 썼던 게 악보에다가 음표 그리고 코드 그리고 가사 적고 해서 자작곡을 만들어서 이거 당신 생각하면서 쓴 건데 듣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! 라고 하려 했었어요. 이렇게 자작곡 편지를 써서 준비한 다음에 월요일날 1차 시도를 하러 베이커리에 찾아갔어요. 파리바게트였어요. 내 생전 처음 해보는 고백이었어가지고 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. 월요일날 2차 시도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화요일날 2차 시도를 하러 찾아갔어요. 그날은 외투 주머니에 편지를 딱 잡아서 잡기까지 또 거기서 얼음이 되더라고요. 누군가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. 정말 마지막이다. 편지를 어떻게 썼는데 편지라도 전해주자 마음으로 심기일전을 하고 3차 시도 수요일 날 찾아갔어요. 그때 알바생이 바뀌어있더라고요.
엄청 많이 적으시네요. 한 곡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 수고 제가 이렇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윤도현의 멍핑남, 너를 보내고, 사랑투, 서수연의 내 눈물과, 김범수, 보고 싶다, 하루, 바보 같은 얘기, 김건모, 서울의 달.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곡을 적어주셨네요. 하나는 걸리겠다. 불러주세요. 어떻게 하죠? 이거 제가 여덟 곡 중에 하나 더 올라가죠. 어, 진짜로요? 장난이고요? 어, 다른 곡이 많이 있네요. 지금 여덟 곡 중에서 어떤 곡이 좀 어울릴지 클라리넷과 같이 할 수 있는 곡으로 김건모의 서울의 달 좀 신청곡 두 번을 빠꾸먹고 지금 드디어 이제 박스라는 그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스가 터져 나오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11시쯤 돼서 제 순서가 끝나면은 사장님도 노래를 하시거든요. 사장님 불러줄 스피커 아니면은 여기 10,000원이 넘는 스피커예요. 여기서 저희가 직접 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박스라고 드디어 신청곡 김건모 서울의 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달이 너무 저량
신청곡까지 다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내려온 차례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저의 자작곡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형님분들 이제 가시려고 이제 채비를 챙기셨는데 이제 마지막 곡 한다는 건 굉장히 죄송스럽네요. 아 그럼 그거 여기서 마칠까요? 감사합니다. 정말 마지막 곡 한 거 드리고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용구였습니다. 저의 자작곡인 적당히 예뻐 들려드릴게요.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정말 예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고요. 어깨 얼마나 예뻐? 너무 적당히 예뻐?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예뻐! 적당히 좀 예뻐라!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. 그럼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티스트 김용구였습니다. 좋은 주말 되세요.